2022년 6월까지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국경 33평인가요? 아니요, 23평입니다. 2022년 4월 9억 7,800만 원에 거래되어 23평으로 10억 클럽에 들어갈 뻔한 이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금강동 이터난세 상금빛 그랑메종입니다. 2022년 11월 입주로 현재는 입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무려 5,32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아파트는 엄청 깔끔하고 잘 지어져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구축도 많고 길이 좋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은 여기 입주 시작하면 교통으로 마비될 것 같다라고 하죠. 그래도 성남 중심지인 단대우거리역 초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33평 9평 기준 10억이 가뿐히 넘는 가격으로 시세가 맞춰져 있다가 최근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8억 원대 초반 매물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전용 84제곱미터의 9평 매물이 아닌 23평 매물 전용 59제곱미터의 가격이 반토막 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직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증여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의문을 갖기에는 충분한 가격대인 거죠. 현재 전용 59제곱미터는 6억 원 중반의 매물들이 나와 있고 최근 거래 가격은 7억 원, 7억 5백만 원, 6억 8천 5백만 원 등으로 대부분 7억 원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9일 3억 3천만 원의 전용 59제곱미터 28층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 깜짝 놀란 거죠. 이 가격은 무려 분양가보다 1억 저렴한 매물로 이 아파트가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남 이터난세상 금빛 그랑메종 전용 59제곱미터 입주권이 반토막 가격에 팔렸는데 대부분 반응은 증여성 매매일 확률이 높다와 전세인데 매매로 적었을 것이다, 아니면 가격을 6억인데 3억으로 잘 못 적었을 것이다 등과 같이 단순한 오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이터난세상 금빛 그랑메종에서 시세보다 급락한 입주권이 거래되었는데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격에 현지 부동산 시장은 발칵 뒤집어졌죠. 가족한 거래,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직거래라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보면 단순 착각에 의해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입주를 앞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강동 성남 이터난세상 금빛 그랑메종 금강1구역 재개발 5320가구 전용 59제곱미터 입주권이 지난 11월 9일 3억 3천만 원에 손바뀜했죠.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 단지 전용 59제곱미터 입주권 급매물은 6억 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형성됐고 통상적으로는 7억 원 내외였었습니다. 여기는 신축의 대단지라 최근에도 계속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2022년 11월 4일 거래된 7억 5백만 원보다 2억 5천 5백만 원 급락한 수준 거래입니다. 게다가 분양가보다도 낮습니다. 성남 이터난세상 금빛 그랑메종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거래된 면적대 최고 분양가는 4억 6천 5백만 원에서 4억 7천 531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1억 4천 5백만 원 넘게 차이나는 거죠. 과연 이 거래가 진짜 맞는 거래라는 거죠.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가격보다 수억 원씩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입주를 앞둔 새 단지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린 거래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3억 3천만 원이면 전세값과 맞먹는 수준인데 가족 간의 거래, 즉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 전용 97제곱미터가 40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전 신고가인 20억 원의 2배 가격이었죠. 하지만 40억 원은 결국 중개업소에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번 거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세값을 잘못 써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해당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6억 원 초반대 물건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수요자들이 줄을 섰는데 이런 가격의 매물이 나왔다면 소문이 나기도 전에 사가는 수요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이 단지는 전세값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5,320세대인데 전세 매물이 1,13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세나 단기임대도 570여억 원에 달하죠.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값은 3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대부분 3억 원대 후반에 널려 있죠.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값은 이미 3억 원 수준이고 급매물은 3억 원 이하도 있습니다. 5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한 번에 들어서는 데다 최근 정부가 성남시 중원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면서죠. 그러니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단지라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죠. 특히 입주가 다가오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전세값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사통팔달한 곳이죠. 동서남북 다 뚫려있는 성남이 이 정도인데 게다가 강남하고 가깝다는 성남인데 과연 다른 곳은 어느 정도일까요? 특히 서울 서쪽 인천, 김포 이쪽은 입주폭탄에 매물폭탄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분양가 위에서 지키고 있지만 내년에는 얼마나 떨어질지 감도 오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영끌, 벼락거지라고 미디어에서 엄청 부추기죠.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면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에 집주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출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격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제 영끌 학습 효과로 아무도 비싼 가격은 보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은 비싸, 인구는 줄어. 지금 어떤 사람이 감히 당당하게 지금과 같은 가격에 집을 살까요?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낮은 금리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현금이 많은 소수만 집에 투자 가능한 시대입니다. 두 배가 올라간 시세는 정상 거래이고 다들 서로 그 시세에 맞추려고 하고 일일이로 떨어진 시세는 이건 잘못이다. 거짓된 거래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이렇게 거래했는지 찾아내는 사람들 과연 이게 옳은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일본에는 잃어버린 10년이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이 걸었던 길을 가고 있나 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버글붕괴 및 원상복귀되고 이후 수십 년 디플레이션 거기에다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어가니 그 결과가 일본보다도 더 참혹할 수도 있겠죠. 금강동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메종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언덕에 주변 길이 정비가 안 돼서 5,000세대가 넘게 입주를 시작하면 주차부터 시작해서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주변 인프라와 교통, 특히 도로 폭을 넓히고 불법 주차를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곳입니다. 아파트 자체는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입주 후에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듭니다. 23평 3억 3천만 원 거래. 무슨 일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세 역시 2억 원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주변 인프라 개선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이 아파트에게 주어진 숙제 같습니다. 가격이 이제 막 정상화되기 시작했죠. 지난 IMF 때는 약 7년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또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금리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니까요.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관망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갈짝 올라간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15억 되는 건 칭찬하고 15억에서 다시 3억 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세상 망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젊은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희망을 갖고 저 정도면 나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고 현금 없는 분들, 갭 투자하고 빚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힘든 세상일 수 있지만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펼쳐지겠죠? 분양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인데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생겨서 너무나도 많은 이익을 집주인들이 가지려 합니다. 떠넘기는 거죠. 다음 집주인에게 우리 모두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그날이 올까요? 다 같이 행복한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